왔어? 안녕 얘들아. 오늘 엄청 덥지 않아? 이런 날은 역시 아이스크림인데 어때? 어때 어때? 아이스크림 좋지? 안 돼. 다이노는 이 다이노 먹어야지. 안녕 트리케. 그럼 다이노 생가로 갈까? 고기 종류가 많잖아. 그래, 나는 두 개 먹어야지. 참, 엄마가 그러는데 어제 다이노 상가 전부 정전됐었대. 잠깐 나간 거겠지.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늘면 정전되기도 하고 그런다며. 아닌데. 뭐야? 누구야? 누가 말했어? 안녕. 너도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지 않을래? 난 녹은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 아이스크림이 녹다니? 녹기 전에 먹으면 될 텐데. 우리끼리 가자.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게 뭐야? 왜 그래, 동해야? 아유, 너희들 왔구나. 어제 정전이 길어져서 아이스크림들이 죄다 녹아버렸단다. 피해를 본 가게들이 많아. 진짜 다 녹았다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요? 사이먼이다! 잠깐, 아무래도 전학생이 이상해. 아이스크림이 녹아있는 건 어떻게 알았던 거야? 그야... 그럴 수도 있지. 반디도 정전된 거 알고 있었잖아. 최강, 난 지금 전학생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왜 의심부터 하냐? 아이스크림도 가게에 먼저 다녀가서 아는 걸 수도 있잖아. 난 오히려 아무 의심도 없는 네가 이상한데? 와, 은시원! 그래, 그럼 루시한테 진실이 뭔지 물어보자고. 지금 이럴 때야. 아유, 됐거든. 어떤 상황이든 싸움은 나빠. 어쨌든 루시가 아군이든 적군이든 안티나 사이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이건 다이노 시티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고. 네네, 그러니까요. 싸움으로 지체하지 말고 흩어져서 루시든 사이먼이든 찾아보자. 먼저 찾는 사람이 연락하는 걸로. 오케이? 응, 알겠어. 루시도 사이먼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유, 빨리 갑시다. 네, 잠시만요, 선생님. 저쪽 차량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정전이면 신호등도 꺼지는 거였어. 이거 생각보다 더 큰일이야. 이제 곧 해도 떨어진다고. 친구들도 아직 연락 없는데. 돌고 돌다 다시 여기까지 왔네. 이제 밤인데. 다행히 여긴 정전되지 않았어. 그치만 못 찾으면 어떡하지, 트리케? 트리, 루시랑 사이먼 대체 어디 있는 걸까? 트리, 트리, 트리. 응원해 주는 거야? 고마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트리. 아이, 갑자기 정전이 되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 루시다. 근데 루시가 지나간 자리에 정전이 발생하고 있어. 트리. 확실히 수상하긴 해. 저쪽으로 가면 공원이야. 우리도 얼른 가자, 트리케.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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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나보다 늦다니, 이건 감점 요소인데. 뭐라는 거야? 루시, 여긴 왜 온 거야? 이런! 돌탈 소환 메타봇!
좀 이따가 프린세스. 이럴 수가. 강이 말대로 공격이 전혀 안 먹히잖아. 그래, 그런 공격은 안 통해. 무슨 뜻이야? 너 정말 우리에 대해 아는 거야? 궁금하니? 너희의 가능성을 보고 진실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역시 안 되겠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아! 볼타! 사이몬이 흡수할 수 없을 만큼 큰 전기를 만들어 발사해! 알았어, 프린세스! 내가 피하면 공주님이 위험해! 불타! 위험하잖아! 뭐야, 너? 그러게 그냥 서 있으면 어떡해! 거서 제노트리케를 소환해! 제노트리케? 제노트리케라면 강의의 제노티라노 같은 새로운 본말이야? 그래! 어서 날 믿고 제노트리케를 소환하라고! 알겠어! 제노트리케 소환! 전기를 흡수할 수 있다고! 더 이상 네가 흡수할 전기는 없거든. 볼타, 괜찮아? 그럼 당연하지. 걱정시켜서 미안, 프린세스. 어? 오, 뉴 페이스? 어, 널 사이몬에게 던져달라고? 오케이, 알았어! 고생했어. 응, 고마워. 반디야! 조금만 더 빨리 오지 그랬어? 우리 제노트리케가 얼마나 멋지게 활약했는데. 제노트리케? 우와, 완전 멋있어! 안녕, 제노트리케! 아깐 더 멋있었다고. 너희도 봤어야 하는데. 그치? 응. 루시도 있었구나. 안녕. 그래. 은시원. 아, 미안. 그런데 역시 여기에도 네가 있구나. 이젠 말해줘. 우린 아무 정보도 없이 제노다이노를 만났어. 그때마다 네가 있었고. 너 진짜 정체가 뭐야? 신중하다더니 의심이 많네. 어? 목걸이? 할아버지? 그래. 너희들이 아는 큐브 박사님이셔. 그리고 난 큐브 박사님의 유일한 제자이자 손녀지. 손녀라고? 그러니까 제노다이노도 나도 당연히 너희 편이고. 이젠 알겠니? 그럼 왜 지금까지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 너희가 정말 안티로부터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영웅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 이젠 믿어, 너희의 능력을. 물론 전투 훈련은 좀 필요하겠지만.
훈련? 훈련이라니. 어?